확실히 어려운 고비를 한 고비 넘어오면은 또 이런 좋은 곳이 나타나고 또 좋은 곳이 나타났다가 또 어려운 곳이 나타나고 이번 인도 탐사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네요. 공사 차량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는. 여기도 또 공사하시는 분 차량이 갔는데요. 점심 식사를 하셨나요? 아, 막걸리 한잔 하시나요? 어이, 못 오버라. 어디 갔다 오셔야 돼요? 탐사요! 공사하시는 분들이 이 골짜기에 낯선 차가 보이니까 웬 차인가 하고 의아해하네요. 이곳은 여름에 물놀이가 가능한 곳인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물 진짜 좋은데요, 계곡이. 어? 아, 물이. 완전 자연 그대로. 어, 돌도 깨끗해. 이야, 돌이. 지금, 백암산을 탐사하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인데요. 내려가다 보니까는 지금 여기 인도 복구 공사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네요. 그런데 여기 물이 진짜 계곡이 너무 좋아요. 좋아서 한번 영상에 담을까 하고 지금 노르무이센에 내려가고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여름에 이곳에 물놀이가 허락이 되는 곳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아주 좋습니다. 이 물이 지금 저에 공사를 해갖고 약간 좀 흙물이 약간 있는 것 같은데요. 이야, 좋네요. 이야, 바위도 아주 끝내주네요. 바위가 탄탄해 보입니다. 아주 모양도 희귀하고요. 노르무이센 지금 영양에 내려온 지 10년 됐는데요. 이런 바위도 처음 봅니다. 바위 모양이 아주 탄탄하고요. 야, 잠시 계곡물을 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이곳에 분께 여름에 물놀이가 아는 사람만 오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는 저 계곡 건너편에 텐트 치던 자리도 보이고요. 아주 이렇게 와야줄도 조그맣게 묶어놨고요. 그걸로 뭐 물건을 날르던 자리인지 좌우지간에 계곡 끝내주네요. 노르무이센, 야, 여기 새로 발견은 했는데요.
노르무이센이 사는 곳하고는 이곳하고는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뭐 역부로 오기는 그렇고요. 지인들한테 소개는 해줄 수 있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많이 오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가 제반적으로 지자체에서 우리 삼위계곡처럼 관리를 하는 거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부대 시설, 화장실 시설 같은 게 이런 게 전혀 지금 안 돼 있거든요. 또 혹자분들은 이런 좋은 곳을 이렇게 또 알려놓으면은 너무 또 오염되지 않을까 걱정도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하네요. 한쪽으로 생각하면은 또 여러 사람들이 이런 좋은 곳을 또 즐기면은 함께 즐기면은 더 또 좋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또 이런 거는 또 보존을 또 오래 할 수 있으면 좋다 하는 그런 또 분들도 계시죠. 근데 노르무이센은 오픈을 해놓고 관리를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쪽에 마음이 더 쓰이네요. 근데 요 저 와야줄을 군데 왜 매놨지? 구조활동. 그러게 구조활동. 아 저게 맞아. 여기가 지금 계곡이 깊다 보니까 비상시에 행락극들이 고립되면은 그 구조하기 위해서 군데군데 와야줄을 이렇게 와야가 아니고 큰 전선줄 같기도 하고요. 그런 것을 군데군데 이렇게 계곡을 가로질러서 이렇게 나무와 나무 사이에 팽팽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걸 자꾸 건너오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물이 많으면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야 여기는 어디 산책 코스 같습니다. 아주 여기도 물이 불어나면은 무섭게 불어나겠는데요. 소화계곡? 수화계곡 그럴 수도 있지.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여기가 찾아봐야지. 수화계곡. 수화계곡일 수도 있지. 근데 계곡이 이 정도면은 관리를 할 텐데. 이야 저 어문이네요 진짜. 한번 찾아보고 자막으로 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무슨 계곡인지. 여기가 지금 공사 차량이 많이 다녀가지고 현재 길이 이런 것 같는데요. 공사 차량이 여기 안 다녔으면은 아마 여기도 상당히 많이 험하게 되어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요 팽상도 해놨네. 여기에 관리가 됐던 모양이네. 팽상도 있고 하는 거 보니까는
여름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하는 곳인 것 같고. 공사를 대대적으로 하는구나. 여기가 올 여름에 이제 대비해서 하나부터. 산이 높아서. 배가 크겠네. 그렇지. 물이, 물량이. 저에는 1000m 구지에서 비가 오면은, 여기는 비가 안 와도 저 외에는 비가 오면은 요 물이 갑자기 많아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그런 대피 안내 방송 같은 게 시설이 돼 있지 않구만. 여름에 여기에 상당히 좀 위험하겠다. 위험하기는. 이제 거의 다 내려와 가는 것 같은데요. 여기는 정자도 마련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네요. 아, 그렇죠. 지금 이 안에는 수도법 치수원인 모양입니다. 이 안에는 수질 오염 행위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놨네요. 상수원 보호구역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요에는 좀 화장실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따로 해놓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다 내려온 것 같은데요. 지금 우측으로 가면은 사코스로 지금 가는 쪽이고요. 지금 좌측으로 가면 상죽파 쪽으로 노르무이세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니까는 차단기가 바라게이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열려 있네요. 그리고 여기 계곡이 좋다고 했는데 여기는 오실 수가 없겠네요. 여기가 상수원 보호구역이라서 물놀이를 할 수 없다고 하네요. 아주 오늘 노르무이센이 대장정을 했는데요. 눈도 오고 비도 오고 아주 그런 기상이변을 겪으면서 백수산과 백암산 또 50봉을 거쳐서 지금 죽파리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죽파리 쪽은 수비도 나갈 수 있고 영양업도 나가고 여러 군데로 지금 나갈 수 있는 곳인데요. 이제 시간도 좀 오래됐고요.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입구가 어떻게 나가는지 촬영을 끝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사람들이 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 같습니다. 요 화장실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가 이제 다 나왔는데요.
대감산에서 이제 다 하산을 했네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